영유아 가족부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잘 지냈나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나게 예배드리도록 해요. 먼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 우리 가정에서 신나게 하나님께 율동하고 찬양하도록 해요. 우리 선생님과 인사해요. 안녕 친구들, 안녕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해요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해요 선생님. 안녕 친구들, 안녕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해요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해요 선생님. 안녕 친구들, 안녕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해요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해요 선생님. 안녕 친구들, 안녕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해요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해요 선생님.
시간은 우리를 대표하여 김정은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저희들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함을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넘어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점점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자녀들의 본보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여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세상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시는 정은혜 전도사님과 윤정근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루속히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이 시간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재미있게 잘 들어보도록 해요. 자, 준비!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잘했어요. 우리 이번에는 기차 빠르기로 칙칙폭폭, 칙칙폭폭 기차 빠르기로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준비. 기차 빠르기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와, 너무 잘했어요. 우리 이번에는 아주 빠르게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준비. 준비. 눈을 크게 뜨고 전도사님이랑 다 같이 눈을 마주치는 거야. 돌아다니면 안 돼요. 누워 있으면 안 돼요. 준비. 준비. 전도사님 먼저 빨리 했어라. 좋아. 아주 빨리 할 거야. 준비.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이야,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점점 더 씩씩하게 빠르게 엄청 잘하고 있어요. 우리 이번에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천천히 해봅시다. 준비, 준비,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반주 큐. 좋아,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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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을 해석한 다니엘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인지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니엘 2장 23절 말씀.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 2장 23절 말씀. 아멘.
바벨론 나라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소개해 주었는데 기억나나요? 이 왕이 며칠 동안 알 수 없는 꿈을 꾸고 잠을 못 이루었어요. 왕은 그 꿈이 무엇인지 또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어서 명령했어요. 여봐라, 왕궁에서 꿈을 풀 수 있는 자, 마술사, 점쟁이에 있는 사들을 모두 불러오도록 해라.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왕 앞으로 나왔어요. 내가 어젯밤에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 아주 답답하구나. 그 꿈이 어떤 꿈인지 말해보거라. 그러자 그 중에 꿈을 푸는 한 사람이 말했어요. 왕님, 저희에게 그 꿈이 무엇인지 말해주시면 저희가 그 뜻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났어요. 화가 난다, 화가 난다. 내가 분명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너희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알아맞춰야 되고 내가 그 꿈이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도 말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꿈을 푸는 자들에게는 상과 또 선물을 줄 것이다. 왕의 말을 듣고 꿈을 푸는 사람들, 점쟁이, 마술사들은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 일은 너무나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꿈이 무엇인지 말해주셔야지 저희들이 그 꿈을 풀어드리지요.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화가 난다, 화가 난다. 내가 분명히 말했다. 내 꿈이 뭔지도 말해야 되고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풀어내야 된다. 바벨론은 꿈을 풀어주는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다 어렵다고 말했어요. 왕님, 그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을 명령하십니다. 왕의 말씀은 신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점점 더 화를 냈어요. 화가 난다, 화가 난다. 못하겠느냐? 여봐라, 이 바벨론에 꿈을 풀 수 있는 자들,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은 모두 찾아서 다 죽여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왕의 명령을 내리면 무엇이든지 다 따라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꿈을 풀지 못하는 자들은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어요. 명령을 받은 아리옥이라는 경호대장이 지혜 있는 자들을 찾으려고, 벌을 주려고 찾아 나셨어요. 그들 중에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속해 있었어요. 이들도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은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찾아갔어요. 아니, 왜 왕이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그러자 그 아리옥이 이렇쿵저렇쿵 어쩌고저쩌고 근데 말이야 이렇쿵저렇쿵 하면서 지난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설명을 다 들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갔어요. 왕님, 저에게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제가 그 꿈과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조금 시간이 있으면 너가 그것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예, 분명 그리 할 수 있습니다. 왕은 다니엘이 말한 대로 시간을 주었어요. 다니엘은 곧 집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의 새 친구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러쿵저러쿵 이런 일이 있어.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왕의 꿈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도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열심히 열심히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기도하였어요. 그날 밤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다 보여주셨고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비밀을 다니엘에게 다 말씀해 주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왕의 꿈을 알게 된 다니엘은 왕에게 찾아가서 모든 꿈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고 말하고 또 왕의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풀어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셨고 다니엘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의 꿈을 말하고 해석을 해주는 것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서 엎드려 절하였어요. 너희 하나님이 모든 신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구나. 모든 왕들의 주가 되시는 것을 알았다. 네가 이 비밀을 내게 말했으니 네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비밀을 밝히시는 분이구나 하고 다니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온 바벨론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시고 지혜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새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도 다니엘 지방을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도록 자리를 내주었어요. 다니엘은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찾아가 자신이 꿈을 풀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다니엘처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만 기도할 거예요 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자라나는 영유아 가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해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아이가 될게요.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어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또 지혜자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왕에게 찾아가 자신이 꿈을 풀어주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꿈을 꿀 수 있다라는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과 또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돌아가서 새 친구들과 함께 가장 먼저 한 것은 어떤 꿈풀이 책을 찾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구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기도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신앙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한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내가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판가름 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든 일이 있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혹시 세상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사람들을 찾거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인간관계를 찾거나
혹은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이 일들을 해결하는 것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찾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현실적인 것에 접하는 것이 저부터도 육아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다가 때로는 어려운 일에 부딪힙니다. 우리 아이가 이 시기에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도대체 이때에는 어떻게 아이에게 가르쳐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혹시 육아 전문가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육아 책을 찾거나 또는 유튜브에서 육아 전문 강사들이 뭐라고 있는가 찾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그럴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 아이를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청지기의 사명으로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뭐 그런 세상적인 방법들을 찾는 것, 그것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내가 어떠한 것을 믿고 어떠한 것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꿈을 풀었을 때에 가장 먼저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 말씀에 제가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에 기도 응답을 받거나 해결함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직분이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제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이것에 대한 생각은 아주 아주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 안에 영적인 교만함이 없는지,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의 신앙의 연륜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로 내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육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육아에 지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아이들이 온전하게 자라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영유아 가족부 부모님들, 또 우리 영유아 가족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이들을 품에 안고 찬양하고 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아가 품에 안고 축복하신 예수님, 건강하여라 지혜로 사랑의 예수님. 예쁜 아가 품에 안고 축복하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 주인 되어라 소망의 예수님. 우리 이 시간 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유아 가족부 부모님들, 그 공동체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가능함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영적인 교만함 가운데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유아 가족부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 시대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때로 우리 부모님들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각 가정 성령 하나님 방문하여 주셔서 이 시간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정체되어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유아 가족부 공동체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우리 영유아 가족부 친구들, 이번 한 주간은 비가 많이 온대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나가서 놀 수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 힘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힘을 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몸 튼튼, 마음 튼튼, 영혼 튼튼하게 잘 지내다가 우리 또 다음 주에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하러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